이번에도 여자입니다. 박씨의. 박씨? 네. 1985년 10월 25일 미혼이에요. 미혼. 미혼. 결혼 안 했습니다. 이분에 미혼.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. 이 사람은요, 겉으로 보여지는 건 내가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야. 그리고 자존감이 되게 높아요. 낮은 게 아니라? 높아. 높아요? 겉으로 보기엔 높아. 네. 그래서 이 사람도 특이해. 겉으로는 자존감이 너무 높기 때문에요, 다른 사람들이랑은 이렇게 평균적으로 봤을 때 특이한 사람처럼 보여요. 근데 이것 또한 이 사람도 속내는 솔직히 되게 아픈 시절이 있었다라 그래요. 어려운 네. 시절이 있었고 아픈 시절이 있었고 내가 힘든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발판 삼아서 많이 치고 올라온 것처럼 보이나, 이 사람도 입조심하라고 하는데요. 입조심을 해야지 입을 잘못 놀렸다가는 그동안 내가 쌓아놨던 인지도라던가 신뢰라던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무너질 일이 있다라고 하고, 기회주의자인 면도 있어요. 이 사람이 기회주의자, 뭔가에 틈이 생기거나 내가 이거를 뭔가를 했을 때, 내가 이걸 과감히 투자를 했을 때 이 얻어지는 이익이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앞뒤 분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올인하는 스타일이에요. 내 행동이라도 내 금전이라도 모든 걸 다 총 동원해서라도 내가 그걸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시는 그런 타입인 것 같이 보이나, 잘못 보이면 기회주의자인 거, 이기적인 거가 있다라고 보여지고, 말 조심하래요. 뭐가 구설이 꼈었는지 끼려고 하는지. 그리고 여자라고 했잖아요. 네. 근데 왜 약간 성향 자체가 남자 같은 성향을 띠는지, 남들을 겉으로 챙기는 것처럼 보이나, 그것도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보면 나를 위한 거지 그 사람 위한 행동이라고 보여지진 않아요. 그게 뭐라고 하지 그거래? 내로남불? 아니 내로남불. 내로남불은 아니고 그 뭐라고 하지? 그러니까 상대를 이용해 먹는다? 그쵸. 그러니까 보기는 겉으로 보여지는 거는 남을 도와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남을 챙겨주는 것처럼 보여. 근데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나를 위한 행동이에요 그게. 나 즐겁고 내가 재밌고 내가 만족되고 사람들이 날 좋게 보고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한 행동이지, 이분도 어떻게 보면은 막 부르이웃돕기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사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. 어느 정도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익이 없는 일에는 투자를 안 하고, 이익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금전의 이익을 포함해서 나를 인지도를 쌓고 신뢰를 쌓을 수 있는 행동이다라고 하면 투자를 하는 거지, 그냥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한다라고 생각을 들어요. 자기 손해는 안 본다? 절대 안 봐요. 그리고 욕심이 많아, 실상. 물건의 욕심도 많고, 뭐, 이걸 뭐라 그래요? 식탐, 이런 것도 많고, 아무튼 모든 게 다 내 거여야 돼. 만약에 갖고 싶은 걸 못 가지면 그걸 갖기 위해서 어떻게든 노력을 하시는 사람이에요. 근데 나는 이 사람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. 초심을 잃지 마세요. 힘들었던 시절을 생각을 하세요. 나 역시도 그래야겠지만 그때 시절을 잊지 마세요 라는 말이 자꾸 나와요. 그러니까 너무 오버하지 마세요. 오버하다가는 실수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. 그동안에 쌓아놨던 인지도 다 깨트려져 버릴 일이 있으니 향후 4, 5년 정도는 조심하세요 라는 말이 나와요. 그러면 아까 40살이라고 그랬죠? 모르겠어요. 몇 살이었지? 아, 38. 네. 4, 5년. 44까지는 이 사람은 항시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셔야 된다. 그렇지 않으면 외면당할 일이 분명히 있다라 그래요. 근데 한 번 또 외면을 했던 사건도 아마 있었을걸요? 작년? 재작년에 자기가 조금 내 발에 내 발등 찍듯이 뭔가 본인이 실수를 저질러 놓고 한번 소갈이를 했어야 됐어요. 근데 그게 모르겠어. 겉으로는 뭔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속으로는
아닌 듯이 난 보여. 그러니까 초심 잃지 마세요. 그 말을 하고 싶어.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죠? 몰라요. 초심 잃지 마세요. 네, 초심 안 잃겠습니다. 네. 네.